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그것이 알고 싶다 2탄 오늘 시작할 텐데요. 함께해 주실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주택정책과 이경민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청년 우대 청약통장 그리고 전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부분이죠. 네, 올해부터 더 이제 주택도 많아지고 수혜 대상도 확대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자, 우선 대학생,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죠. 이 수도권 행복주택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보다 이 공급량 더 늘릴 수 없나요?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지역의 경우에 또 더 많아지는 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3만 5천 호를 공급하게 됐고 특히 이번 3월 30일에는 1만 3천 호가 입주자 모집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주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청년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중에 공적지원주택이 있고요. 주거복지 로드맵을 검색하셔서 사용자 설명서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자격, 그리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2억 2천, 자동차가 2,500만 원 이하로 엄격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입주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취업이 만약에 됐어요? 혹은 39세가 넘었어요? 그럼 그때도 입주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각박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행입니다. 네, 소득 자산 기준만 볼 뿐 재계약할 때 나이가 몇 살이신지 뭐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지 대학교를 다니는지 이런 건 보지 않기 때문에 다소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굉장히 저렴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뭐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나 저렴하게 공급이 되느냐, 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가자나 하남 미사의 원룸형은 월세 10만 원에서 11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2,700만 원 수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네. 사실 주변 시세보다 이렇게 저렴하니까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실 것도 같은데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좀 쉽게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이용을 못 하시는데 마이홈이라는 포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홈? 마이홈. 네. 네. 거기 들어가셔서 본인의 소득, 자산 기준을 입력하시면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어떤 임대주택이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청년층 주거복지 정책.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저희가 청년우대 청약통장 그리고 전월세 대출 그리고 오늘 함께 궁금증 해결해본 공공임대주택까지 이렇게 3총사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해는 집 걱정 좀 덜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네, 아주 세세하게 또 아주 친절하게 해주신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